네, 안녕하십니까? 카툰경영연구소의 최윤규입니다. 이번 시간은 창의 마인드 모방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릴까 합니다. 저는 상상력의 시작은 모방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발상의 시작, 애초부터 창조된 것이 아닌 이상 우리 주변에 있는 것은 모두 모방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방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직관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왜 직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냐 하면 내가 어떤 것을 모방할 수 있을지 캐치하고 통찰할 수 있는 능력, 그 능력이 먼저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 직관이라는 단어를 사전적 의미에서 찾아보면 이런 단어입니다. 판단, 추론 등을 개재시키지 않고 대상을 직접적으로 인식하는 단계다. 그게 바로 직관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직관은 순간 속에서 사태를 전체적으로 파악하나 분석처럼 명확하지 못하고 직관하는 자에게는, 직관하는 그 당사자에게는 분명히 머릿속에 인식하지만 그것을 설명하고 타인에게 전달하라고 하면 할수 없는 것. 그게 바로 직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합니다. 직관이란 결국 감성적이구나. 그 개인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감성적일 수밖에 없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직관이라는 것은 감성적이며 나만이 느낄 수 있는 통찰력이다. 그 통찰력을 가지고 사물을 꿰뚫어 볼수 있는 것, 그게 창의력이고 상상력이다. 내가 어떤 것을 모방을 할까? 내가 이것을 따라 할까? 내가 저것을 따라 할까? 그걸 발견할 수 있는 직관, 그게 바로 모방의 첫 번째 요소입니다. 현대무용가 마사 그레임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도둑이다. 그러나 나는 부끄럽지 않다. 나는 플라톤, 피카소, 베르트랑 같은 이 지구상의 최고의 인물들에게서 생각을 나는 훔쳐온다. 나는 도둑인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내가 훔친 것의 진가를 내가 잘 알고 있고 나는 그것을 늘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시대의 대가들의 생각을 훔쳐와서 내 것으로 만드는 것, 남의 것을 모방해서 내 것으로 만드는 것, 플라톤의 철학, 플라톤의 그림을 누구나 볼수 있지만, 그러나 마사 그레이엄처럼 진정 자기의 생각으로 만드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지요. 보는 순간 느끼고, 느끼는 순간 내 것으로 만들어내는 능력. 그것이 직관이며 그것이 모방의 능력입니다. 그렇다면 직관의 능력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고 수많은 경험과 실패, 판단, 그리고 내 지식의 활용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네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더 많은 경험을 하자. 두 번째, 내 판단을 믿고 나를 신뢰하자. 세 번째,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자. 네 번째, 행동으로 옮기면서 창조적인 모방을 하자. 그렇게 할때 우리는 다음 단계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피카소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좋은 예술가는 따라하지만 위대한 예술가는 훔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훔쳐서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내 것으로 소화합니다. 모방에서 그치면 그 사람은 예술가가 아니지요. 모방을 넘어서 새로움을 창조해 내는 것. 그것이 진정한 창의 마인드적인 모방입니다. 세상이 발전했습니다. 기술의 진보로 이제 우리 모든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모방하기에는 너무너무 쉬워졌습니다. 1961년에는 모방하는 데 20년 걸렸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1981년에는 어떤 것을 모방할 때 4년에 불과했습니다. 1985년에는 그 4년이 다시 12개월로 줄어들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한 달로 줄어들었습니까? 아니면 하루로 줄어들었습니까? 남대문 시장에 새 액세서리가 나옵니다. 오늘 새 액세서리가 나왔는데 내일 아침에 중국의 시장에 똑같은 모방 제품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빨라졌습니다. 그런데 단순한 모방이 아니라 내 것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힘, 그게 필요합니다. 개발도상국들은 처음에는 인건비가 낮기 때문에 그 저렴한 인건비로
계속해서 모방 제품들을 만듭니다. 그러다가 기술을 조금 쌓은 다음에 점점 새로운 기술들을 만들어 나가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 제가 직관이라는 걸 말씀했던 것처럼 어떤 대상을 정확히 찾는 것, 그리고 그것을 모방을 하되 그것을 뛰어넘는 힘이 필요합니다. 월마트의 샘 월튼 회장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한 일은 대부분 다른 누군가로부터 뺏겨온 것이다. 그런데 뺏겨온 게 그친 게 아니라 뺏겨와서 내 걸로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펩시 부사장 라이오넬 로엘도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혁신은 모방에 의해 만들어진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어떤 제품을 모방할 때 모방을 더 잘해서 매우 혁신 제품으로 만들어내어야 된다. 결국 창조적 모방이란 모방과 혁신의 융합현상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위대한 작가 제러드 다이아몬드도 얘기했습니다. 인간은 모방하지 않았다면 발전하지 못했을 것이다. 모방을 창조적이게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직관의 힘입니다. 그래서 모방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첫째, 모방을 수용하는 조직 문화를 만드십시오. 두 번째, 너 그거 이상해라는 이런 의심을 뛰어넘어서 서로 참고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십시오. 세 번째, 대상을 조사하고 분류하고 선택하십시오. 네 번째, 상황을 분석하고 이 모방품의 시장이 어떨까를 파악하는 능력을 기르십시오. 다섯 번째, 철저히 연구하고 모방의 복잡한 이해관계를 서로 공부하십시오. 그리고 여섯 번째, 모방을 전개하는 실행 능력을 갖추면 강력한 기업으로 존재할 것입니다. 자, 이제 어디서 모방을 하시겠습니까? 무엇을 모방하시겠습니까? 누구를 모방하시겠습니까? 언제 모방을 하시겠습니까?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 모방의 기초, 직관력을 기르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